안녕하십니까. 척포낚시 이정택입니다. 오늘도 척포항에 있는 통코노 타고 문어낚시 나왔습니다. 요즘 통영에 한치가 뜸하니까 다시 문어가 또 상향가를 그리네요. 한치가 하향세를 그리니까 문어가 치고 올라옵니다. 오늘도 역시 어장낚시가 아니고 섬치기, 섬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낚시, 이걸 일명 섬치기라 그러던데, 예치기라고 하기도 하고. 앞전 영상에 보니까 댓글에 낚싯대가 어느 회사 겁니까? 낚싯대가 킬러 21에서 노는 낚싯대인데, 탑을 두 개 줍니다. 오늘은 저번 탑은 조금 굵은 거, 좀 뻣뻣한 거였고, 오늘은 탑 자체가 좀 부드러운 거였어요. 탑이 이렇게 파란 색깔이 좀 뻣뻣하고, 저 빨간색 테이핑이 되어 있는 게 좀 부드러운 낚싯대. 그치, 부드러운. 오늘 이걸로 좀, 앞전에는 끝을 좀 뻣뻣한 거라고 했지, 뭐, 오늘은 또 부드러운 거 하고, 테스트도 할 겸. 가격은 좀 비싼 것 같은데, 이게. 정확한 가격을 제가 잘 모릅니다. 오늘 낚시는 저 인터넷 담당하는 우리 실장님하고 같이 나왔습니다. 히트! 자, 야, 이거 키로급 되겠다. 야, 이놈, 야, 이야, 키로. 자, 얘는 키로 많이 오건데. 좀 때가 크지. 좀 해줘. 너무 징그럽다. 보시지. 키로. 야, 아침 스타트부터 좋은데. 문어 낚시 요런 거 가만 보니까 바닥을 잘 익는 분들이 많이 잡는 것 같습니다. 바닥을 얼마만큼 요령 있게 미끌림 없이 채비를 운영하는 거. 미끌 조심하세요. 현재 6m. 이 쓰레기가 이거 풀 같아. 풀. 야, 우리 야, 그 인터넷 실장입니다. 실장. 야, 크다. 히트. 이 뭐고? 이야, 이 또 뭐 걸린나? 나버렸다. 이렇게 내드릴게요. 이런 걸 썼네요. 자, 자, 오늘 우라 빨개다. 뽕돌 대신에 조금 비싼 거 이거. 조금 돈이 좀 들어간 게나 잘 무는 거겠어. 조금 비싼 애기를 연 이유가 바닥지행이 애기는 뻘밭입니다. 사질지행입니다. 미끌림이 많이 없는 지행이라서 까감하게 한번 이어봤습니다. 히트. 히트 있다! 확실히
나부리터 우리 아들 요리 온나 요리 둘이 요리 좀 더 들어온나 카메라 쪽으로 나부리터 아이고 아니다 이거 아버지 줄이다 줄 나도 줄 같은데 줄이다 가짜 히트 문어 요리 하면은 요리 어우 따블 히트 나는 나는 가짜 히트 에이 좋았다 말은 히트 히트 인자 이거는 진짜 문어다 이거는 진짜 문어다 느낌이 다르다 자 좀 잘 아, 문어 히트 아이고 확실히 조금 비싼 애기가 들어갔기나 잘 무는 것 같아 배 밑에 붙을라 배 밑에 붙을라 차 잡아라 히트 꾹꾹 찬다 어휴 빠지피다 히트 자 어이 참 문어 야 이거 너무 잘다 방생해야 되겠다 방생 또 한 마리 추가 오늘은 촬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어 지금은 초반 시즌에는 문어 거먹이 끝나고 마리수로 많이 잡고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마리수보다는 시야 섬치기는 보니까 작은 거보다는 큰 게 많아요 나중에 마치고 오늘도 큰 거 좀 많이 잡았습니다 키로 넘는 거 한 서너 마리 되는 거 같습니다 조항 사진으로 대신하게 아 이래 딱 한 마리 물어주면 딱 좋은데 그림 노는데 네, 오늘 촬영 끝